안녕하세요. 임마음입니다. 오늘은 음향기기라서 제가 손만 출연했어요. 오늘 소개하려고 갖고 나온 제품은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여러 개 갖고 있는데요. 주로 휴대가 편리한 제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출력이나 음질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품이 있는데 출력도 조금 커 보이고 디자인이 예뻐서 이 제품을 사용해 봤어요. 직접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요.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봤는데 운 좋게 당첨이 되어서 제가 이 제품을 받아서 일주일 이상 사용해 보았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용으로 받았는데요. 사용해 보니까 디자인뿐만 아니라 음질도 꽤 괜찮아서 이 제품을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 영상 리뷰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구매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일 거예요. 디자인 보시면은 아시는 분들은 딱 떠오르시죠? 포드사의 머스탱 공인 디자인입니다. 이 제품은 출력은 25W예요. 보통 휴대용 스피커들이 뭐 5W, 3W, 커봤자 10W 이 정도니까 25W 출력이 꽤 괜찮죠? 와트수가 높다고 소리가 큰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주의를 하시고요. 기능을 보면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뿐만 아니라 FM 라디오 기능이 있어요. 아날로그 다이얼을 돌려서 이렇게 채널을 선택할 수 있어요. 레트로스러운 멋스러움이 있죠? 외부 소리 입력도 옥스 단자로 가능합니다. 보통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보다는 크기가 커요. 그래서 무게는 1.5kg고요. 가로 340, 세로 89, 길이 200mm 이렇게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검색해보니까 최저가로 가격은 169,000원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이라서 가격이 여전히 높죠. 가성비보다는 음질과 간지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가만히 인테리어 소품으로 놓아둬도 충분히 예쁜 제품이에요. 5핀 충전 단자로 유무선 사용이 가능하고요. 테이블 같은 데 놓고 사용할 때는 꽂아서 사용하고 완충이 되면 알아서 전원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휴대가 필요할 때 어디로 옮길 때는 선을 뽑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 배터리 타임도 괜찮은데요. 배터리 타임이 무려 최대 20시간입니다. 직접 아이들과 피크닉 나갔을 때 나가서 틀어봤는데요. 예쁘기도 하고 무게도 많이 무겁지 않으면서 출력도 괜찮고 해서 야외에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구성품은 매뉴얼 외에 이렇게 충전기, 외부 입력을 위한 스테레오 옥스 단자, 3.5mm 옥스 단자가 있고요. 충전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테이블 같은 데서 충전하기 편리하도록 줄 길이도 충분히 긴 걸로 주더라고요. 충전기를 이렇게 듀얼 충전기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프리볼트고요. 5V에 2.1A네요. 10W 충전이 되는 거네요. 외관은 이렇게 포드사 공인 디자인답게 앞면은 자동차의 그릴 부분을 연상시키는 이런 디자인이고요. 양쪽이 이렇게 동그란 아날로그 다이얼로 볼륨과 FM 채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기능별로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6개 있어요. 버튼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을 대신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서 좋았어요. 뒤쪽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머스탱 이렇게 각인되어 있고요. 포드사래요. 억스 단자, 그 다음에 여기 5핀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원을 누르면 파워가 켜집니다. 블루투스 연결하라고 반짝반짝 하지요? 자, 머스탱 스테레오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볼륨을 살짝 높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음악, 음원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스피커 어때요? 소리가 괜찮죠? 드럼 킥 소리가 좋아서 제가 마지막으로는 락 음악, 헤비메탈 음악도 틀어봤죠. 굳이 음질을 따지자면은 많이들 갖고 계시는 QCY T1과 비슷한 음질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물론 그보다 훨씬 풍부한 음질이고요. 고음과 저음에 비해서 중음이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요. 이 가격대에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정도 음질이면은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주관적으로 약간 아쉬운 것을 말씀드린다면요. 이 스피커 크기에 비해서 볼륨이 약간 좀 작지 않나, 그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어요. 물론 끝까지 올렸을 때 집안에서는 옆집에서 쫓아올 정도로, 아랫집에서 올라올 정도로 소리가 크긴 큰데요. 야외용으로 고려했을 때는 더 소리가 커서 헤비메탈 음악이나 EDM 같은 거 틀었을 때 꽝꽝 더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음악 듣는 취향이 볼륨을 굉장히 크게 틀어서 고막이 찢어지게 듣는 취향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는 볼륨도 충분히 만족하시리라 생각돼요. 무엇보다 이 스피커의 장점은요, 이런 휴대용 스피커치고 스테레오 유닛을 갖고 있는 게 큰 장점이에요. 스피커 유닛이 2.5인치의 드라이버 유닛이 이렇게 양쪽에 장착돼 있거든요. 이게 거리가 멀지는 않지만 두 개가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공간감 표현이 어느 정도 됩니다. 야외에서 캠핑하실 때 밤에 아이들 영상 같은 거 프로젝터로 틀어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일반 블루투스 스피커는, 특히 모노 스피커들은 아쉬움이 있잖아요. 이 제품 그럴 때 강추예요. 어느 정도 공간감 표현이 됩니다. 제가 돌비 사운드 테스트 한번 틀어볼게요. 줌 H1N으로 녹음하는데요. 공간감이 어느 정도 이걸로 전해질지는 모르겠네요. Center, upper right, surround middle, right surround middle, right surround rear. 어떠신가요? 공간감 좀 느껴지시나요? 제가 앞에서 들었을 때 전후면까지는 볼륨 차이 이외에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봐도요, 좌우는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스테레오 유닛이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FM 라디오와 옥스 단자에 대해서, 외부 입력 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스피커는 아날로그 FM 라디오를 지원합니다. 라디오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FM 라디오를 탑재하고 있어요. 60Hz부터 20kHz까지 지원을 합니다. 스피커 자체가 덩치가 있기 때문에 라디오 신호도 잘 잡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렇게 레트로 디자인을 채택했으면 아날로그식 안테나도 달아줬으면 어땠을까? 약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위해서 안테나는 포기를 했나 봐요. 자, 이 옥스 단자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뭐냐? 다른 스피커들도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 옥스 단자를 통해서 소리를 입력시키면 음 손실과 음량의 손실이 있습니다. 소리가 좀 작게 들어가요. 따로 별도의 메뉴 선택 없이 바로 옥스 단자를 감지합니다. 이게 지금 최대 볼륨이에요. 스마트폰에서도 최대로 올렸고요. 중간 볼륨으로 하면은 좀 작게 느껴질 정도죠. 외부 입력 단자로 소리를 넣으면은 소리가 한 3분의 1 정도 더 작게 들어갑니다. 옥스 단자는 볼륨이 작게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아이온, 머스탱, 스테레오,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한눈에 예쁜 제품이라서 디자인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안 드렸는데요. 인터넷으로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포드 머스탱이라는 자동차 자체가 남성스러운 자동차라고 생각해서 디자인이 조금 터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받아봤을 때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여성 취향에도 괜찮은 디자인입니다. 색깔도 빨강색이 이렇게 유치한
가벼운 빨간색이 아니고요. 톤 다운된 빨간색이라서 세련되기까지 합니다. 음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요. 10만원대 스피커 중에서 이 제품이 최고로 음질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가성비 제품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음질도 꽤 괜찮고 그 가격을 주고 사셔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실 거예요. 물론 디자인적인 거를 감안해서 나는 디자인 때문에 조금 더 지불했어 라는 생각은 하셔야겠죠. 10만원대 중반대의 가격으로는 가성비로 구매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음질과 외관 디자인까지 만족할 만한 제품입니다. 감성 캠핑용으로 정말 강추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